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토스탄 풀체인지 정보가 하도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오전에 실물 포착 모습과 실내외 디자인에 대해서 다뤄드렸었죠. 오후 시간에는 토스탄 풀체인지의 각종 편의사양과 안전사양에 대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 스마트 센서의 편의인데요. 금번 토스탄 풀체인지에는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 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출발 기능 포함, 앞차와의 거리까지 계산하여 조절하는 스마트한 기능도 함께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장거리 운전에도 운전자의 피로도 줄여줄 수 있는 똑똑한 기능이죠. 앞차가 멈추면 따라 멈추고 3초 이내에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안전구간, 커브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감속까지 해주는 한 차원 발전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고 합니다. 유지 보조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로 중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기능은 운전 시 매번 켜놓고 운전하시면 정말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장거리 주행 시 특히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를 매번 교체해서 운전할 필요 없이 운전자에게는 정말 꿀같은 휴식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주차 및 출차가 필요할 경우에 효과적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또한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안전.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신형 투싼은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 성능에 더불어 현대의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카메라와 전방 레이더로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 탑승자를 인지하여 제동을 도와줍니다. 우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로 변경 시 사각에서 진입하는 뒤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후측방 모니터는 아웃사이드 미러보다 2배 넓게 보여주고 비오는 날에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전후좌우 탑뷰까지 선명하게 보여주어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날 때 특히 편리합니다. 신형 투싼은 졸음운전이라고 판단하면 운전자의 휴식을 권유하며 정차 중 앞차가 출발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 센스 키즈. 신형 투싼은 차체 사이즈가 커지면서 패밀리카로서도 입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굳힐 수 있게 되었는데요. 후속 공간의 아이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 뒷좌석 아이 혼자 남았을 경우 짧은 시간 안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형 투싼은 운전석 도어 오픈 시 운전석 클러스터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으로 뒷좌석 확인을 당부하고 문이 잠기고 나서는 초음파 센서에서 동작이 감지되면서 자동차 경적, 비상 등 문자 메시지로 후석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아이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있다면 신형 투싼은 이를 인식하여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슈퍼 스마트 공조. 집과 직장 다음으로 오래 머무는 공간이 바로 자동차 안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는 운전자 및 탑승자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일 텐데요. 신형 투싼의 8가지 스마트한 공조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에어컨 속 에바코 후에 증식하는 곰팡이 세균은 나쁜 냄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형 투싼은 시동을 끄면 30분 후에 10분간 자동 송풍으로 에어컨 내부에 남은 물기를 말려주게 됩니다.
미세먼지 역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신형 투싼은 실내 미세먼지량을 4가지 색상으로 알려주고 필요하면 알아서 공기청정 모드를 작동시켜줍니다. 외기 모드에서 워셔액이 실내로 들어와 놀라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신형 투싼은 워셔액 분사 시 내기 모드로 자동 전환하여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내기 모드로 전환하는 거 많이 번거로웠지만 이번 신형 투싼에서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터널 진입 전에 내기 모드로 자동 전환합니다. 피부로 직접 쏘여주는 건조한 바람이 불편하셨다면 멀티 에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던 에어벤트들에서 분산되어 나오는 은은한 바람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에어컨, 히터 켜고 열선 통풍 시트 켜고 스티어링 휠 열선 켜느라 번거로웠는데요. 신형 투싼에서는 시동을 걸면 희망 온도와 외기온, 내기온, 일사량을 참고해 필요하면 알아서 켜줍니다. 공조 오토 모드에서 바람이 워낙 세게 나와서 수동으로 줄이는 거 불편했었는데요. 신형 투싼은 오토 풍량 조절 범위를 3단계 준 선택하여 센 바람을 싫어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오토 모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땐 바람 세게 해줘, 손이 시려우면 핸들 열선 켜줘, 등에 땀이 차면 시트 통풍 켜줘 하면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따뜻하게 해줘라고 말하면 히터와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이 한 번에 같이 켜지게 됩니다. 커넥티드 라이프. 신형 투싼에는 편리함으로 무장하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문을 열 때도 시동을 걸 때에도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합니다. 개인 프로필을 선택하면 시트, 내비게이션, 사운드, 라디오 설정까지 모두 내가 저장한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일정을 연동시켜두면 목적지 설정까지 도와줍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것 같으면 실시간 위치 공유 발송까지 제한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은 두 대가 동시에 가능해 주행 중에도 음악을 바꿔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카카오 아이의 뉴스, 날씨, 주가, 환율, 사전, 운세, 길 안내 등 이용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무선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빌트인 캠을 통해 주행 영상을 확대해보고 스마트폰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최종 목적지의 위치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리주차를 맡길 때에는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내 차의 이동 시간과 현재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에 제휴주차장이나 주유소를 방문할 일이 있다면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집안의 IoT 연동 조명, 에어컨, 플러그, 보일러,
가스 차단기 조작도 가능합니다. 보고, 듣고, 터치. 신형 투싼에서는 10.25인치 개방형 클러스터와 10.25인치 디스플레이까지 실내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오픈형 클러스터는 가깝고 선명합니다. 내비게이션은 팔꿈치가 닿는 상태에서 1초 안에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직관성이 좋습니다. 빠른 조작이 가능한 터치 타입 버튼들은 쓰면 쓸수록 편리하게 느끼실 겁니다. 사용자 설정은 큰 화면과 직관적인 컬러 위주로 더 쉬워졌고, 깊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그래픽과 주행 모드에 따라 바뀌는 계기판은 재미를 더해줍니다. 6개의 테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연의 소리는 운전자와 탑승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8개의 스피커로 힘있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테일게이트. 어떤 운전자에게는 높은 테일게이트에 여닫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형 투싼의 테일게이트는 이 점을 감안하여 돌춘형 그립 핸들을 적용하였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여닫는 속도를 4.5초와 6초 중 고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열림 높이도 4단계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어의 비밀. 신형 투싼은 깔끔한 일체형 판넬 도어는 보기에도 상당히 깔끔해 보이면서 소음과 강성에도 유리합니다. 도어 아래쪽의 랩도어는 바지에 흙이 묻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이드실을 줄여서 타고 내릴 때 발이 걸리지 않게 디자인했습니다. 경첩 쪽 스트립의 두께는 두꺼워져 소음을 줄여주고, 손잡이 쪽 스트립에는 두께는 얇아져 문을 닫기가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1리터짜리 큰 음료병도 들어가는 보틀 포켓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공간. 신형 투싼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특히 길어진 휠 베이스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투싼인데요. 2755mm의 휠 베이스는 동급 최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석 다리 공간이 8cm나 늘어나 키 190cm 성인 4명이 동시에 타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2열 시트를 접고 다시 펴는 것 또한 모두 쉽고 간편하게 설계했습니다. 접히면서 내려가는 폴드 앤 다이브 시트는 짐을 실을 때에도 차박을 할 때에도 최적의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적재 공간은 더 길고 더 넓고 더 높아져 최대 23%까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여러가지 편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s.